자, 훅! 훅에서 나온 카 매트입니다. 코일 매트인데요. 제가 지금 전에 사용했던 거는 카마루 매트를 사용을 했어요. 카마루 매트도 좋다고 해가지고. 그런데 이 훅 매트를 지금 깔아보니까 카마루 매트 한 2년 사용했어요. 예,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바꿨는데, 훅 매트로 바꾸니까 좋은 점 우선은 이 바닥 전체를 거의 다 감싸줘요. 그래서 먼지가 이 속 안에 이제 이런 부직포나 이런 내장재에 달라붙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후크도 똑같이 두 개가 다 되어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전면을 다 속 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바닥에 덜 쌓인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. 카마루도 꽤 좋다고 생각했는데 훅이 더 이렇게 반경이 넓어서 되게 좋은데요. 제가 좀 앉아볼게요. 이렇게 앉아봤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때나 악셀을 밟을 때나 이 발의 뒤꿈치 부분 있죠. 뒤꿈치 부분이 요 속 안에 보이는 이런 고무 같은 이런 패드 위에 발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 뒤꿈치 있는 부분에 이 고무 매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코일 바닥에 뒤꿈치를 이렇게 딛고 있으면 여기가 찢어지는데 훅에서 나온 모델은 이렇게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할 때 딱 뒤꿈치가 여기 딱 닿기 때문에 코일이 찢어질 염려가 없고 이 뒤꿈치 닿는 면 자체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이 코일 매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느낌도 되게 폭신폭신하고요. 끝에 이런 마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서 좋아요. 전에 사용하던 매트를 한번 볼까요? 잠시만요. 더럽죠. 2년 동안 사용했던 모델인데 이거는 여기 사이드가 이렇게 이런 마감대 처리를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여기 끝에가 좀 절단되거나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훅에서 나온 이 매트 같은 코일 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일이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훅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카마루 매트는 좀 이 표면적이 딱 봐도 되게 좁죠? 지금 깔려있는 상태에서 한번 껴볼게요. 지금 카마루 매트를 깔았을 때 느낌이 요런 느낌이에요. 보면은 훅 같은 경우는 저 속안까지 다 있죠. 이제 커버가 더 많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 이 매트의 본질 자체가 이 먼지를 덜 머금게 덜 이렇게 저기 내장재에 덜 묻게끔 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에 잘 맞춰서 만들어진 모델 같습니다. 이상으로 훅 카 매트, 코일 카 매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칩니다. 끝!